네,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보현행원품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여기저기 나와 있는 그 어록들을 조금씩 이렇게 좀 맛배기처럼 이렇게 좀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연가 현각 스님의 이제 증도가인데요. 연가 현각 스님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좀 아는 이름을 좀 익숙히 들어본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증도가는 뭐 신신명이나 뭐 대승창과 함께 아주 유명하게 많이 알려진 그런 이제 선시, 깨달음의 노래를 이렇게 시로 읊은 그런 선시이고요. 연가 현각 스님은 우리가 이제 그 조계종 하면 그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펴는 종단이고,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조계라는 마을에서 법을 폈기 때문에 그 조계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 해능 스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연가 현각 스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육조 스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미리 깨달았다가 육조 스님을 통해서 이제 그 뭐랄까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확인 받았달까요? 이제 그러고서 하룻밤을 자고 그냥 떠났던 그런 이제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연가 현각 스님의 이제 증도가라는 이 글들이 너무 좋아서 그뭐 일각에서는 중국의 그 당시 일각에서는 육조 스님의 그 육조 단경과 함께 사실 스님이 쓴 책을 경이라고 붙이진 않거든요. 근데 육조 스님의 책그 육조 단경만 유일하게 이렇게 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거 갖다 주라고. 그 경이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그 연가 현각 스님의 증도가도 증도 경이라고 이렇게 해서 뭐 불리기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선에서 이제 두 개, 육조 단경과 함께 아주 그 쌍두벽을 이루는 그런 어떤 그 노래였다고 그럽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다 살펴보진 않고요. 좀 일부만 조금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앞장 뒷장에 이렇게 좀 일부를 좀 뽑아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첫 구절인데 첫 구절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아마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절학 무위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다 해서, 절학 무위한도인, 배운 것을 끊어버린,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무위, 할 일도 없는, 그런 한가한 도인, 이렇게, 이 마음 공부,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배울 것도 없고, 한가한, 할 일도 없는, 한가한 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절학 무위한도인은,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다.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또 진심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망상을 없애버리려고 애쓰지도 않고 참된 그 깨달음의 마음, 그 마음을 구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할때내 망상을 끊어 없애가지고 망심, 망상을 끊어 없애서 이제 진심이라고 하는 참된 부처의 마음, 진리의 마음,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애쓰죠. 그래서 이 망상을 끊어버리면 이제 참 마음이 드러난다.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이 망상 분별 때문에 부처가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이 망상만 끊어 없애면 부처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해서 망상을 끊어 없애는 것을 공부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 참된 마음, 진심을 이제 찾는 것, 추구하는 것. 진심이 어디 있느냐, 본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찾고, 추구하고, 쫓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마음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절학 무위 한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아, 이 공부를 다 끊어버린, 즉, 공부가 다 된, 한가한, 일 없는, 그 부처님 같은 분들은 이렇단 얘기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절학 무위 한도인이, 우리예요, 우리. 지금 내가 바로 사실 절학무의 한도인이다. 본래는이라는 말은 참 이렇게 말하면 또, 아, 본래는 내가 부처인데,
지금은 내가 중생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중생과 부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서, 내가 지금은 중생이라, 중생을 없애면 그때 부처가 된다. 그것이 아니고, 부처와 불이법이라고 하잖아요. 부처와 중생은 언제나 같이 있다, 같이.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의 비유처럼 얘기를 하죠. 파도는 바다와 다르지 않잖아요. 파도라는 게 따로 없죠. 바다가 인연따라 바람이 불 때는 파도가 세게 치고, 바람이 안 부는 인연이 될 때는 또 잔잔해질 뿐이지, 그 파도가 곧 바다고, 바다가 곧 파도이듯이, 중생이고 부처고, 번뇌가 곧 보리이고,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가 부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부처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처인데, 부처는 뭐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데,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본래 부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본래 부처인데, 무심하면 본래 부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일으켜서, 그렇게 일으킨 마음이 바로 중생의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바로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냐? 망상을 끊어버리려는 게 공부가 아니고, 또 참된 마음을 찾아 나서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많은 명상단체에서 보면, 망상은 없애야 될 거야. 그래서 망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 아주 그 최신의 무기를 장착시켜서 그 망상과 싸워 이기도록 다양한 그 생각과 싸워 이기는 방법들, 비법들, 뭐 도구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 망상과 싸워 이기려고 이제 다양한 명상을 해요. 망상이 일어나면 뭐 알아차리면서 이 망상이 왜 일어났나 하고, 그래서 명상센터에서 와서 명상을 한번 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진이 빠집니다. 망상과 싸우느라고. 근데 망상과 싸워서 어지간한 사람이 망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망상은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바다는 무조건 파도가 있습니다. 근데 파도가 치는 그대로 바다예요. 파도를 없애버리고 나야 바다가 딱 드러나는 게 아니고 파도가 치는 그대로가 바다입니다. 파도가 없으면 바다일 수가 없죠. 즉, 이 말은 망상을 없애는 게 부처고 망상이 있는 게 중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도 망상이 있죠. 부처님도 분별을 하죠. 생각을 전부 다 분별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생각 안 하실까요? 부처님 생각하죠. 생각 안 하면 지금 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똑같이 부처님도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도 켜야 될 것이고 어느 집도 찾아가야 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어디 서울 가는 버스가 뭔지를 알아야 서울까지 가죠. 근데 나는 분별이 없다. 나는 명예도 상의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래서 서울 갈 차를 타야 될지 부산 갈 차야 될지도 모른다면 그럼 그냥 바보지 뭐 그걸 뭐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예 분별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분별을 망상과 동일시하는데 분별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분별을 다 하는데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다. 분별에 집착하지 않는다. 분별을 취하지 않는다. 분별에 휘둘리지 않을 뿐이다. 즉, 분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안다. 분별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만 알면 분별을 써먹을 수 있을지언정 그 분별에 끌려가지는 않겠죠. 그러면 분별이 아 실체가 아니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만 알면 분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겠죠. 분별을 써먹되 분별을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가방을 사려고 어떤 차를 사려고 아니면 뭐 뭐를 사려고 막 애지중지해서 그걸 가지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막 엄청나게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막 확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 집착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아 이거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그렇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면 그 집착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나는 이것만 있으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게 아니었어. 라고 알게 되면 집착을 바로 내려놓겠죠. 그것처럼 이 망상에 우리가 끌려가는 이유는 망상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망상에 집착하죠. 내가 옳다라고 판단한 그 판단에 집착하잖아요. 내가 틀렸다고 여긴 판단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뭐 다양한 판단도 하고, 다양한 걸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분별 때문에 그러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게 좋아. 내 아들은
이런 회사를 취직하고 이런 대학을 가는 게 좋아라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은 이것보단 이렇게 되는 게 좋아라는 사실을 난 알아. 아니까 아는 마음 때문에 아는 마음에 집착을 해서 그대로 되기 위해서 애쓰죠. 내 남편은 그 회사에서 나오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 회사에서 반드시 진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막 거의 막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급에 막 목을 메고 집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겠지요, 사실은. 남편이 나와서 어떤 일과 인연이 될지 알 수 없죠, 사실. 나와서 더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가능성을 일단 제껴놔요. 왜? 내가 안다고 착각하니까. 내 남편은 여기서 진급을 해야지만 반드시 돼! 라고 딱 집착을 하니까. 근데 그 집착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무명행식이라고 해서요. 이 식이라는 게 바로 안다라는 집착심, 분별심, 망상심이거든요. 식이. 근데 십이연기에서 보면 무명으로 인해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해 식이 생긴다. 즉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살아왔던 다양한 삶의 경험, 삶의 경험들 속에서 즉 내 남편이 그 회사를 여태까지 다니면서 돈을 꼬박꼬박 받아다 준 그 경험을 통해서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 이렇게 돈을 계속 받을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어떤 행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다. 이 회사는 그래도 월급을 계속 잘 주는 회사니까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단정적으로 식을 만드느냐 하면 그 회사에 계속 승승장구하고 진급을 하면 좋은 건데 진급을 못하고 잘리면 나쁜 거야. 이렇게 분별심이 판단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경험은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게 식일 뿐이지 식이 진짜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비유로 제가 이 비유를 맨날 드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걸 보자마자 긴지 짧은지를 알아요.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 옆에 오면 길지만 전부터 옆에 가면 짧아지는 것처럼 얘는 인연 따라 길거나 인연 따라 짧을 뿐이지 인연 가합으로 길거나 짧을 뿐이지 얘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다. 근데 길다라고 집착하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처럼 이거를 긴지 짧은지 아는 마음을 분별심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분별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분별심이라 그러고 분별심은 이건 진짜가 아니니까 망상이라 그래요. 이건 여기서는 긴 거지만 전부 대표에서는 짧은 건데 우리는 길다거나 짧다라고 집착을 한다면 그거는 망상에 끄달려가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긴지 짧은지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능력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 잘났는지 못났는지도 알 수 없고 남들보다 내가 더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도 알 수 없고 내 남편이 딴 남편보다 별로인 것 같이 나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런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하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잘 살겠나 하고 막 한 걱정스럽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생각일 뿐이지 공부 못한다고 해서 진짜 그 아이가 못 살 건지 아닌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얘는 능력 있어, 능력 없어. 나는 능력 있어, 능력 없어. 이걸 진짜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남편은 반드시 진급해야 돼. 자식은 반드시 A라는 대학은 가야 돼. 이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이걸 보고 길다라고 집착해서 이건 길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냥 분별일 뿐이죠. 비교에서 오는, 분별에서 오는 착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게 전부 다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파악해서 내 식대로 파악해서 알아놓고 그 안 것에 집착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일단 망상 분별이에요. 내가 안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바람이 지금 왜 불어오는 건지 코로나가 왜 생겨난 건지 내가 집에 이렇게 가는 게 좋은지 이렇게 가는 게 좋은지도 알 수 없다 그랬죠.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그래서 망상은 버려야 될 게 아니라 그냥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잘 활용했으면 돼요. 다만 아, 이건 망상일 뿐이구나 라고 알면 되죠. 그게 깨어있음입니다. 깨달음이죠. 이 생각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돼야 되라는 걸 믿음처럼, 종교처럼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난 성공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근데 그 생각은 진실이 아니었다. 그 생각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 뿐이지. 그래서 무엇이든 생각을 써먹긴 써먹되 이 사실을 안다면, 아, 생각이 본래 분별망상이구나를 알고, 또 내가 판단한 그 생각이 진짜 옳은지 아닌지 난 알 수 없다라는 진실을 알면 내 생각에 고집할 필요 없죠. 인생이 되게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릴렉스하기 시작합니다. 삶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왜 힘을 주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 쟁취해야 돼 하는 이 집착심이 있으니까, 그 생각에 대한 고집이 있으니까 힘이 들어가거든요, 인생에. 근데 이 판단이 옳은지 틀린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으면 내 생각은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포기해야죠. 포기하면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안 남아요? 내 생각대로 돼야 돼 하는 집착을 포기하면 뭐밖에 안 남느냐면 그냥 있는 이대로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되라는 생각이 없어도 삶은 이어가요. 삶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신기하게도 우리는 엄청 많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잖아요. 근심, 걱정, 막 불안, 초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후년에는 어떻게 될까, 남편 퇴직하면 야, 이거 우리 어떻게 살까? 자식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온갖 근심, 미래에 대한,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을 막 잔뜩 끌어안고 살잖아요. 심지어는 죽고 나서 내가 어디 갈까까지. 그런데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어떤 A라는 사람이, 야, 내가 회사에서 나왔는데, 회사에서 이제 진급이 안 돼 잘렸는데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1년 있으면 나가야 되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하나, 1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자마자, 나가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어디 좋은 회사에,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어가지고 그 회사 취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1년 동안 그 불안, 초조, 그거를 계속 끌어안고 살았잖아요. 1년 뒤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없음 때문에, 이 회사에 다녔을 때는 편안했는데 안 다니면 괴롭겠지라는 그 경험치 때문에 식 함부로 결론을 내린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펼쳐질 뿐입니다. 좋게 펼쳐지거나 나쁘게 펼쳐진다라는 건 자기 생각이고 분별일 뿐이고요. 좋다 나쁘다라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좋은 거인 경우 많잖아요. 자식이 안 좋은 대학 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귀인을 만나서 인생이 펼 수도 있어요. 남편이 진급이 안 됐는데,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걸 시작해서 거기서 완전히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진짜 나쁜 게 나쁜 건지, 진짜 좋은 게 좋은 건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모를 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이 머리를 포기하게 돼요. 근데 그러더라도 삶은 이어집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삶이 이어질까요? 물론 생각하되 생각한 바가 없이 생각하지만, 왜 삶이 이어지느냐면, 우리는 내가 내 생각, 내 의도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산다, 이렇게 굳고 믿고 있어요. 내 몸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산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난 건강해질 수 있다. 이거는 맞다거나 틀리다라고 딱 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중도 실상에서 보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모를 뿐이라는 게 진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건강을 챙기면 건강해지나요? 열심히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이 건강을 안 챙기나요? 챙깁니다. 그런데도 아플 사람은 아파져요, 인연따라. 건강할 사람은 크게 챙기는 거 없는데도 건강해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냥 능력이 있어요, 태어났더니. 내가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안 벌어요, 못 벌어요.
이게 생각으로 삶은 자연스럽게 있다가 없다가 돈도 있다 없다가 아팠다 안 아팠다 이렇게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삶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의 과정을 겪으며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위에 파동에 갔을 때는 확 성공해서 신나 이러고 밑에 파동에 있을 때막 괴롭다 죽겠다 하고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냥 밤낮이 있을 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삶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있는 이대로의 일이 있을 뿐이지 자기 생각을 쉬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좋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좋아요. 이 좋단 말은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넘어서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대로 여여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여하다는 게 그냥 한결같다는 거예요. 갖고 갔다. 휘둘릴 필요가 없다. 늘그 자리다. 늘 이대로다. 늘 이것이다. 늘 이대로고 늘이 자리인 그냥 이 하나밖에 없는 진실인데 자기 생각만 유일하게 딱 하나 여기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너는 지금 괴로워. 너는 지금은 행복해. 얘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분별망상에 휘둘려서 살았는데 이 불교 가르침을 공부해 보니까 아 이게 정말이네. 누가 봐도 이건 길다거나 짧다고 할수 없는 거 그게 맞네. 이게 긴지 짧은지를 답을 내라고 하면 그냥 모를 뿐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났는지 못났는지 내가 일을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를 뿐이네. 삶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게 진짜 진실이고 중도구나. 제가 모를 뿐을 하라는 이유는 뭐 색다른 수행법을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이법이 바로 모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도가 바로 모를 뿐이고. 그렇게 되면 생각을 그대로 쓰면서도 생각에 속지 않을 수가 있다. 생각에 속지 않으면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그게 바로 진심이고, 그게 바로 부처고, 그게 바로 본래 면목이지, 따로 본래 면목은 없어요. 내가 분별망상에 끌려가는 걸 중생심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러면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분별망상이 있지만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걸 그냥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진심이라고 했느냐? 왜 참마음이라고 했느냐?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그 분별에 크게 휩쓸리지 않지만, 삶은 저절로 이어지거든요, 지금처럼. 사실은 진실로 보면 내가 삶을 꾸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의도해서 숨쉰 적이 별로 없죠. 숨은 그냥 쉬어져요, 숨은. 키 그냥 커요. 나이 그냥 먹어요. 소화 그냥 해요. 밥도 사실은 밥 먹으면서 딴 생각 계속 하고 있어도 밥다 먹어서 밥을 끝내 버렸어요. 딴 생각을 엄청나게 해도 차를 딱 타면 나는 한참 망상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도착해 있어요. 이 손발이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그런데 내가 한다.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자기가 생각으로 착각했을 뿐이죠. 그래서 망상을 명상을 하면 명상 중에 이제 이게 명상이 상당히 많은, 뭐랄까, 이게 명상도 이렇게 층위가 있습니다. 단계랄까? 아주 낮은 수준의 명상도 있고, 본질적인 명상도 있는데, 아주 낮은 수준의 명상이라면 유의 조작을 자꾸 시키는 거. 부자가 되는 명상, 막 시켜요. 또뭐 하는 명상, 뭐, 숨을 거르게 통제해라. 아니면 어디 가면 숨을 길게 내쉬고, 막 길게 내쉬려면 길게 들이마셔야 된다. 다 유의 조작이잖아요. 유의 조작. 이렇게 유의 조작하는 건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니라고 보면 좋아요. 근데 그게 뭐 무조건 무의미하다라는 건 아니고, 뭐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본질은 아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유의 조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명상은 생각, 그걸 없애려고 막 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 일어난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뿐. 알아차리면 그냥 거기서 멈춰지거든요, 저절로. 가볍게 알아차리고 하는 거지. 막 긴장을 하고 힘을 써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생각이 몇 개가 올라왔나 막 이렇게 바라보는 게 명상이 아니다. 그래서 망상을 버릴 필요도 없고, 망상을 버릴 필요 없습니다. 진심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은 그냥 본래 있는 거지. 그걸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찾으면 못 찾아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찾는 그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찾으면 찾을 수,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찾으려고 하면 찾는 그것이 마음인데 그게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눈이 눈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눈은 딴 건 다 볼 수 있어도 눈이 자기 눈을 못 보는 것처럼 하나는 하나를 볼 수 없어요. 하나는 하나를 알 수 없고 자기는 자기를 알 수 없어요. 하나일 때는 그것도 안다 모른다 본다 안 본다 이런 분별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일 뿐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무명실성 즉 불성,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대로 부처님 성품이고 환영과 같은 허망한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다. 무명,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대로 부처님 성품. 나는 분별망상을 하는 어리석은 무명 중생이야 이래 생각하는데, 이 무명 중생, 어리석은 무명 중생, 이거의 실제 성품은, 진짜는, 진짜 본 모습은 그대로 부처님의 성품이다. 환영 같은 허망한 육신, 이 육신, 이 육신 육체가 그대로 법신입니다. 이 육체가 그대로 법신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읽어보고 갈게요. 그 다음에 보면, 법신 가교 무일물이요. 법신의 실상을 깨닫고 나니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고, 본원 자성 천진불이라. 모든 존재의 근본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다. 법신. 법신이 여기서 뭐 진심, 부처님 성품, 법신, 이게 다 같은 얘기죠. 실상, 뭐, 근원 자성, 천진불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법신의 실상, 삶의 실상을 깨닫고 나니 아무것도 없다. 뭔가 줄만한 게 없다. 있다고 생긴, 우리가 있다는 것은, 이게 12연기가 왜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가르침인데요.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내가 생각을, 의식을 집중할 때 거기서 있다라는 게 딱 등장을 해요. 12연기가 확 연기해버려요. 여기 이게 있죠, 그죠? 제가 여기 이게 있죠 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게 있는 거 알았어요? 여기 있는 거 알았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걸 알 일이 없죠. 이건 내 인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주목을 하니까 그때 얘가 이제 딱 내 인생에 태어났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태어났어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생했다가 멸하고 끝나버렸어요. 왜? 얘는 불고불락, 불고불락소라 그래서 고수도 아니고 락수,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이거를 이제 약장사를 합니다. 야, 이게 진짜 귀한 거다. 이거를 손에 쥐고만 있어도 이거 부족과 같은 거다. 이거 손에 쥐고만 있고 가슴에 탁 안고 있기만 해도 이게 부족과 같아서 엄청난 공덕이 있고 복덕이 부족해진다. 하는 일 앞으로 다 술술술 풀린다. 하면서 이제 제가 막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그러고 이제 저 뒤에서 이걸 판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이게 이제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제가 마치 대학 다닐 때 염주를 하고 있다가 어디 긴 여행을 떠날 때 염주를 안 하고 그냥 가다가 한 30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염주를 안 가져와서 그 30분을 다시 돌아가서 이걸 가지고 떠났던 것처럼. 왜? 이 염주가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제가 머릿속에 탁 관념이 있으니까. 그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였죠. 그런 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 염주가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덜너덜너덜너덜 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뚝 끊어졌어요. 세수하다가 뚝 끊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생각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내 인생이 끊어지려고 하는가? 그 인연 따라 생겨난 건 인연 따라 끝났을 뿐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왔고 갔을 때도 그렇게 그냥 끝났을 뿐인데, 내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유로서 없던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있는 게 돼버리고 이게 중요한 게 돼버려서 나에게 취착할 만한, 집착할 만한 무언가가 돼서 애, 취, 유, 그럼 뭔가가 이렇게 생겨나요. 내가 딱 가지게 되면 내 인생에 태어난 겁니다. 이게 생이에요. 생노병사 이러잖아요. 이게 생입니다. 내가 몸이 태어나는 게 생이 아니고 그것도 생이지만 이렇게 내 인생에 무언가가 등장하는 게 생이에요. 이게 딱 등장하고 나면 단주가, 귀한 단주야라는 게 등장하고 나면 이건 이제 노병사를 겪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은 이 단주가 오래되고 해지고 그러면 막 아깝게 느껴지고 가슴 아프고 이런단 말이에요. 남들이 이걸 막 달라리면
아유, 막 주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 마음도 생기다가, 나중에 결국 이렇게 뚝 끊어졌을 때, 막 괴로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애지중지 하는 것은. 내가 애지중지 하는 걸로 내 인생에 딱 창조해 놓은 것은. 자동차 관심이 없었다가 갑자기 자동차에 꽂혀가지고 자동차를 딱 사면은 그 자동차의 생로병사를 내가 같이 겪잖아요, 옆에서. 누가 자동차를 긁으면 막 가슴 아프고, 자동차 사고 나도 가슴 아프다가, 자동차 폐차할 때, 어떤 분은 그러대요. 자동차 뭐 10년, 20년 타고 다니다가 보냈는데, 내 자식을 보내는 것 같아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안 그러던데, 저는. 제가 크게 자동차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타는 거니까, 막 큰 관심이 없었다 보니까, 항상 좀 그냥 중고를 사서 거의 폐차할 때까지 타다가 그냥 이렇게 딱 내보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신기했어요. 자동차에 저렇게 눈물이 흘렸다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왜?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게 노병사를 겪을 때, 생주이멸을 겪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법신의 실상을 깨닫고 나니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법신의 실상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인데, 아무 일 없는데 내가 있도록 만든 거죠. 분별망상을 가지고 중요도를 부여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옷 중에 어떤 옷은 내가 좋아 하면 그거 괜히 동생이 입고 가면 막 화가 나듯이.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나는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다 이것만 하면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서 큰일 있을 때마다 그 옷을 입었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혹은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보기에는 쟤는 저 옷 입을 때가 제일 별론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화장을, 풀 화장을 장착을 하고 옷을 그렇게 세팅을 딱 했을 때 가장 예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저희 누나한테도 그러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항상 그랬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누나는 자고 일어났을 때 그때가 제일 예뻐. 화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니면 그냥 화장 다 지우고 그냥 세수하고 나왔을 때가 제일 예뻐라는 얘기를 맨날 하면 누님은 아예 그냥 제 말을 씹어버렸어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더라고요. 정말 그렇거든요. 이게 화장을 이게 풀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요, 별로 안 이뻐요, 사람이. 모르겠어요. 저희 누님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별로 안 이쁜데 화장 다 지으면 얼마나 예쁜지 그 본 바탕은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알 수 없죠. 근데 내가 이게 중요해라고 중요도를 부여하면 그게 내 인생에서 갑자기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화장하는 게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메이크의 어느 화장은 더 중요하고, 어떤 향수는 더 중요하고, 본인이 되게 향수가 막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막 특별한 날 막 엄청나게 뿌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맡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너무 심하게 뿌린 사람 옆에 있으면 좀 되게 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이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는 본래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 이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음의 육신도 오음 분 공거래요. 삼독 수포 허출몰이로다. 오음의 오온, 내 몸과 마음, 또 이 색수상행식을 얘기하죠. 오음의 이 육신, 오음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 이 육체, 몸도 뜬 구름같이, 구름은 그냥 인연따라 생겼다 사라지고 끝이듯이 아무 실체가 없잖아요. 뜬 구름이어서 할 일 없이 오고 간다. 이게 내가 뭐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뜬 구름처럼 할 일 없이 오고 가는 게 이 몸이에요. 나라는 거는 엄청난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뜬구름처럼 인연따라 그냥 생겼다 사라진 뿐이에요. 할 일 없이 오고 가요. 할 일을 다 하지만 할 일이 없어요. 본래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죽은 것도 사실은 태어나고 죽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그냥 인연따라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 몸도 생겼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이게 좀 전에 의미를 부여해서 내 인생에 등장했다 퇴장하듯이 이 몸도 그렇게 등장 퇴장할 뿐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보는 것과 내 몸을 보는 게 똑같아요. 내 몸의 느낌을 느끼는 것과 이런 감촉을 느끼는 게 사실은 똑같이 느껴요.
내가 이건 나하고 저건 남이야 이렇게 느껴서 그렇지. 삼독의 번뇌도 물거품이어서 삼독, 탐진치 삼독심이 일단 물거품과 같은 거라서 헛되이 출몰합니다. 탐내는 마음, 이게 뭐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탐내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나는 원래 집착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원래 집착이 많아. 저 사람은 좀 집착이 별로 없어. 돈에 대한 집착도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누구 자아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집착은 생기거나 사라질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집착 많은 사람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요. 태어날 때 부유하게 태어났어요? 부모님한테 필요한 거다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회사 취직했어요? 그러면 돈을 그렇게 벌어도 그렇게 큰 돈에 대한 집착 없어요. 그냥 벌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많이 베풀어요. 왜 부모님한테 베푼 걸 보고 뭐 이러면서 그냥 베풀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모님이 망했고, 본인도 갑자기 망해서, 실제 돈이 없으니까 밥한끼못 먹는다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돈돈돈돈 하기 시작해요. 남들한테 쉽게 쉽게 막못 사줘요. 인색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서 인색해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막 베풀었던 사람이 아니고, 인연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연 따라. 잘 베푸는 사람도 어느 날, 삶의 경험이 바뀌면, 베풀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는 사람이 그렇게 정해진 사람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베푸는 사람이나 베풀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은 우리가 욕할 필요가 없어요. 베푸는 사람은 인연 따라 베푸니까 찬탄하면 되죠. 못 베푸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입장을 모르니 저 사람 인연에서는 지금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인연을 우리가 알수 없고 인연은 욕할 수가 없어요. 인연은 그냥 왔다 가는 걸 뿐이지 비 오는 날을 욕하고 화창한 날을 욕하지 않을 수 없듯이 비 오는 날이 없으면 우린 다 죽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내 의식을 가지고 비 오는 날은 싫고 부자였는 날은 좋고 가난한 날은 싫다 이렇지 않아요. 가난과 부자를 함께 경험해 본 사람이 균형 있게 삶을 배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더욱더 애틋하게 베풀어 줄더큰 지혜가 생겨요. 본인이 가난해 본 적이 있던 사람이. 본인이 힘들어서 능력 없어서 직장 상사한테 욕을 먹어 본 사람이래야 나중에 자기 후임들이 너무 못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을 해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취사간택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렇게 마음을 낼 뿐이지 그 취사 간택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부하려는 과도한 어떤 극단의 치우친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세상은 있는 이대로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얘가 여기 있는데 내 인생에 아무 일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괴로움이나 고통,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내가 얘에게 의미 부여를 안 했고 얘에게 마음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항상 우리가 마음을 일으킬 때만 그곳이 내 인생에 등장해요. 여러분, 나이가 난몇 살이야? 그거 없어요. 무심하게 있을 때 나이 없잖아요. 나이는 실로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사실은. 왜? 이걸 내 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만 이거의 나이를 자기 나이라고 자기가 본인이 착각한 것뿐이지. 나이는 없는데 내가 생각을 일으키면 그때 나이가 창조돼요. 실제 그한 10년 동안 그 이제 10년 동안의 기억을 다 잊어버려 가지고 10년 동안을 그 뭐라 그러지? 그 기억 상실이 와 가지고 10년 동안 기억을 완전 잊어버렸던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30살 때 그게 왔다가 40살 돼 가지고 정신이 딱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본인은 지금, 자기는 지금 이제 그렇게 있다가 딱 깨어났다 보니까, 한 10년 만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서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 외모가 30살 외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진지하게, 내가 하는 말, 충격받지 말고 들어라. 너는 사실 10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다.
너는 사실 30살이 아니다. 너는 지금 40살이야.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순식간에 급격하게 노화가 되더니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40살 몸을 찾아가더랍니다. 그럴 법해요. 이처럼 내가 생각을 일으킬 때 나이도 생기고요. 생각을 일으킬 때 과거에 힘들었던 일도 떠오르고요. 미래도 생각을 일으킬 때 떠올라요. 다음 생? 그 생각을 일으킬 때만 생해요. 생로병사해요. 다음 생이 어디 있어요?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회사? 내가 내일 회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회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요. 회사는. 제가 광안대교가 없다는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분은 저는 그 광안 얘기 없다는 얘기가 소화가 안 되고 너무 충격적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냥 너무 심플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엄청난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관대가 없다는 거는 그냥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다 광안대교 없잖아요. 생각을 광안대교라는 생각을 이미지로 떠오를 때만 광안대교가 딱 떠오르죠. 이미지로. 근데 그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이미지에선 있죠. 아침에도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어쩌면 누가 광안대교 폭발시켰을 수도 있죠. 무너졌을 수도 있죠. 아이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유를 드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 살아계셔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신나게 놀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본인 돌아가셨을 때 너무 고통받아 하시길래 그 거사님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닙니다. 스님이 몰라서 그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 내가 몰랐다. 모르고 일주일을 거기서 너무 신나고 재밌게 놀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신나게 놀던 그때 돌아가셨었다. 그럼 아버지 돌아가신 게 진짜 실체적 괴로움이라는 실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나도 갑자기 신나게 놀다가 괴로워야죠. 내가 생각할 때만 아버님 돌아가심이 내 앞에서 창조가 돼요. 그래서 갑자기 괴로움이 창조가 돼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아버님은 있다 해요. 생각 속에서는 있으니까 현실에 실제는 돌아가셨는데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광안대교는 생각할 때만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일으킬 때만 그게 있는 것처럼 작용하는 것 뿐이죠. 이처럼 우리는 항상 본래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양자물리학에서 그러잖아요. 본래 이 세상은 텅 비어서 그냥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양자 스프의 상태, 가능성의 상태, 어떤 파동의 상태로만 존재한다. 실제 뭐 알갱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의식을 일으켜서 의도를 일으켜서 여기에서 이 알갱이가 발견돼야 되라는 의도를 일으켜서 그걸 관찰하면 그 관찰자가 여기에 있을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관찰할 때만 얘가 파동의 상태였다가 갑자기 알갱이의 상태로 바뀐답니다. 입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 영자물리학에서 밝혀낸 바예요. 근데 그게 아주 밀입자 같은 데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주 덩치가 큰 원자나 이런 곳에서도 점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덩치 큰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뒷산에 제가 엊그제 비유를 들었는데 뒷산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한 그루가 무너지든 비가 와가지고 아니면 번개를 맞아서 꺾여지든 눈이 와가지고 거기 쓰러지든 태풍이 와서 쓰러지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모 절에 있을 때 그 인근에 빽빽한 숲이었는데 태풍 한번 오고 나서 그 주변 일대에 백그루가 넘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관심 안 가지면 나무가 무너져도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그 나무에 의미 부여를 하고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뼈를 거기 묻으면서 수목장을 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애지중지한다. 그러면 폭풍우가 와서 이 나무를 뽑아갔을 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겠죠. 크게 괴롭겠죠. 사실은 그 나무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나무예요. 본래는. 나에게 없는 나무예요. 있지만 없는 나무예요. 근데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의식을 그쪽으로 보내고 이건 이런 거야라는 상징을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개입시키면 그때부터 이 나무는 나에게 등장했고 나에게 심각한
집착의 대상으로 등장을 했고, 그래서 그게 뽑혀나갈 때, 그 생로병 살을 겪을 때 내가 괴로워지는 것 뿐이죠. 근데 사실 그 나무는 있는 그대로 사실은 있는 바가 아니죠, 원래는. 내가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는,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하고 이게 어떤 나무야라고 의무부여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지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의미부여하고 생각을 부여할 때만 그게 나에게 와서 괴로운 사실로, 그 나무가 뽑힌 것이 괴로운 사실로 작용할 뿐이죠. 이처럼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을 보낼 때만 그게 나에게 와서 의미부여가 되고 그게 나를 괴롭히거나 즐겁게 만들 수 있지, 그 본래 그 생각 자체가 망상임을 알면, 모를 뿐이라는 진실을 알면 나무가 뽑혔어도 그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을 수 있죠. 그 나무 뽑혀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막 서글픈 사람이 와서 스님 눈물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뽑혀나가서 한 번 돌아가신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하면서 막 서글퍼할 때, 예를 들어 방편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스님들이 방편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고사님, 한편으로는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가님께서는 49제를 하시고 나면 사실은 완전히 떠나가셔서 윤회를 하셔서 이미 행복하게 사시고 계실 텐데, 고사님 스스로가 혼자서 막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거기 막 집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집착심이 그분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게 좋고,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건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기회예요. 오히려 이게 이렇게 탁 날아간 게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법신 부처님이 바로 아버님의 진신이지 그 나무가 진신일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안심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말에 따라서 안심도 되었다가 서글퍼지기도 했다가 이렇게 휘둘릴 뿐이지 그런 어떤 실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상에는 법신 강요 무일물이라고 하듯이 법신에는 한 물건도 없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 이 세상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몸뚱아리도 뜬구름이어서 할 일 없이 오고 가고, 삼독의 번뇌망상, 탐심, 진심, 치심, 이거 그냥 물거품처럼 오고 갈 뿐입니다. 실상, 그러니까 증실상 무인법하니 찰나멸각 아비업이라. 실상을 증득하니 나와 남의 분별이 없어지고 찰나 사이에 무간지옥의 업이 사라진다. 이 실상, 이 본래 망상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이 몸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이 분별이 일어나는 그 생각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깨닫고 보면 나다 남이다 하는 분별이 사라지죠. 이게 나라는 생각 자체가 최초의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분별이 사라지면 이거는 천년 동안 얻었던 동굴에 불 하나 딱 밝히면 일순간, 그 천년 동안 얻었던 동굴이 일순간 밝아지는 것처럼, 그걸 도노돈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돈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찰나 사이에 무간지옥의 업이 사라지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금강경에서 말하듯, 금강경도 도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체 중생을, 구류 중생을, 이 온 우주 전체에 있는 삼천 대천세계에 있는 구류 중생, 태로 났거나 알로 났거나 이 모든 중생들을 일시에 한꺼번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열반에 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온 삼천대천생인 모든 중생을 일시에 열반에 들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망상의 분별을 딱 깨서 실상을 딱 증득하면 곧바로 내 찰나지간의 무간지역에 업만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온 우주밖에 전체의 업이 다 소멸됩니다. 일시에 깨어납니다. 내가 깨어나는 게 온 우주밖에 전체가 깨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곧 우주 전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 공부는 정말 문득 확인하고 나면, 아 문득 이것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정말 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정말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머리 수준에서만 이해를 해가지고는 안 돼요. 머리 수준에서 이해해가지고 안 되는 게 정말 확실한 게, 제가 불교 공부 20년, 30년 뭐 엄청나게 하면서 불교 요리 공부 엄청나게 하지 않았겠어요? 맨날 반복되듯이 듣는 게 무생법입니다. 본래 무생이 태어난 바가 없다. 몸은 내가 아니다. 오은은 개공이다. 오은이 몸뚱아리는 공한 거다.
분별은 망상이다, 실체가 아니다, 무아법이다, 연기즉 무아다, 불교 교리가 전부 다 무아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내가 아니다는 얘기는, 불교 교리 전부 다 그 얘기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하나만 하고 있어요. 그 얘기 하나. 근데 그 얘기를 얼마나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아주 엄청 공부했습니다. 막 세련되게 공부하고 막 온갖 정말 교리 경전 다 봐면서 공부해서 저는 또 자신만만했어요. 심지어 무엇이든 물어봐라, 내가 다 답할 수 있다 할 정도로. 20대 때부터 그랬어요. 뭔 정신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막 뭐 인터넷에서 막 몇십 명 모이면 막 뭐든지 질문해라, 내가 다, 그리고 답을 막 자신만만하게 해줬어요. 다 아는 것처럼.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뭐 너무 모르니까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 그랬는데 그게 아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죽기 싫고, 죽으면 두려웠죠, 항상. 그런데 보니까 아, 이게 머리에서 이해한 거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 이렇게 자각을 하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야, 이게 진짜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이 이대로의 이 법신불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체인, nothing이지만 뭐 everything인,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전부인, 이 온 우주밖에 전체를 통으로 드러내서 그냥 하나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구나. 따라서 잣나무가 법이 실상이라는 것이, 그 이 실상, 이 진실, 이 법신, 이게 진짜 나의 진실이구나 하고 쑥 내려가니까, 소화가 되니까, 와, 정말이었구나. 이 부처님 말씀이 그냥 허사가 아니었구나. 정말이구나라는 게 이게 와 닿아요. 물론 이제 와 닿는다고 해서 거기서 또 공부가 끝난 거는 물론 아니지만, 그 얘기는 또 차치하고,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물론 그러더라도 누가 칼 들고 쫓아오면 저도 도망가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뭐 건강한 음식 먹고 안 좋은 음식은 좀 덜 먹고 이걸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잘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불해도 된다. 그래서요, 이 공부를 하시면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 어떤 것도 이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 천억을 벌었어요? 내일 죽으면 끝입니다. 돈 천억을 자식에게 남겼는데 자식이 그 돈으로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로또 맞고서 이상하게 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뀌면 어쩔 거예요? 돈 천억을 자식에게 주는 게 진짜 옳은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천억을 버는 게 좋은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 갖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어요. 진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내가 사는 게 가장 알맞은 진실이에요. 그 월세방에 사는 게, 그 전세에 사는 게, 이 조그만한 집에 사는 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에요. 왜?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왜? 삶이 바로 진실이에요. 삶이 바로 법신이에요. 이 몸이 내가 법신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전체가 통으로 진실이에요. 그러니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엄청난 걸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다 갖고 내가 어마어마한 걸 가졌어요. 어떤 회사, 진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잘 돼서 회사를 통으로 내가 회장이 됐어요. 돈도 막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쓰러져서 말기암 판정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는 찰나 사이에 무간지옥의 업조차 소멸하고 내 엄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일시에 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활동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복도 지어야 돼요. 복도 지어야 되는데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같이 가면 가장 좋죠. 복도 짓고 내가 뭔가 누군가를 힘든 사람, 아, 저도 참 사실 요즘에 조금 몇 번 요즘에 자꾸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게,
진짜로 이렇게 망해가지고 집에는 차마 못 가겠고 이렇게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떵떵거리고 내가 월급 벌고 다 했으니까 이제 돈안 보내줘도 됩니다 하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살다가 이게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이 젊은 친구인데 이제 돈이 번 돈을 다 탕진을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차마 못 가겠는 거예요. 용돈 못 드리는 것만도 막 온갖 핑계를 대서 못 드렸는데 본인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걸을 하더라고요, 구걸을. 구걸을 안할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저안 좋게 말한 구걸이지만, 처음에는 다 해봤죠. 이제 친한 사람한테, 친한 친구한테 돈도 꿔보고, 또 친한 친척한테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몰래 얼마도 빌려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큰 덩치를 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막 10,000원, 1,000원도 빌려보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도 도저히 빌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밥한 끼만 먹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이, 사실은 제가 고백하면 저는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알았어요. 물론, 제가, 어찌 보면 제가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잘 키워준 대로 살아왔고, 졸업, 대학교, 어쨌든, 제 나름대로 힘들게 살았다 생각했지만, 어쨌든 저는 어쨌든 살 만큼 살았고, 이래 살다 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뭐 아프리카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과 지혜는 별도로 가요. 지혜를 닦았다고 복도 같이 오지 않아요. 지혜를 닦아서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재복이 없는 사람은 깨달아 부처가 돼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인복이 없는 사람은 내가 깨달았어도 남들이 날 도와주지 않아요. 아픈데 약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은 물질로 도와주는 복은 그거대로 짓고, 아픈 사람 간호하는 복은 그거대로 짓고, 사람들 도와줘서 인복을 인복대로 짓고, 이렇게 각각의 복대로 인과응보는 그렇게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게 바로 팔정도의 실천이에요. 예. 그런데 그 모든 자비의 실천보다 선행해야 되는 건 뭐냐? 이 마음 공부에서 깨닫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해버리면 일시에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죠. 부처님은 깨달았는데 그럼 일체 중생이 구제가 안 됐는데요? 됐어요. 일체 중생 구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공부는 꿈에서 깨게 하는 것뿐이지. 꿈은 깨도 되고 안 깨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어젯밤 나쁜 꿈 꿨어도 그 나쁜 꿈 속에서 막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아침에 깼잖아요. 끝났잖아요. 그꿈 끝났잖아요. 지금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돼요. 꿈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깼기 때문에. 깨고 나면 그 모든 고통들이 문제가 안 돼요. 일체 중생의 고통이 문제가 안 됩니다. 꿈속에서는 분명하고 분명하게 육체가 있으나 꿈을 깨고 나면 텅텅 비어 온 세상에 하나도 없네.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으니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아무것도 찾지 말라. 꿈속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고 분명하게 육취가 있다. 이 세상이 있다. 이 소리. 육도윤회가 있다.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꿈속에서는 뭐다 있어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텅텅 비어서 그 꿈이라는 게 본래 없어. 아. 원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괴로움이 본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요. 꿈 깨고 나면 꿈속에서 죄 지은 것도 죄가 아니에요. 복 지은 것도 복이 아니에요. 손해본 거 없어요. 이익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 꿈을 깨고 나면 망상 분별이라는 꿈에서 깨고 나면 그 정멸한 성품 가운데는 아무것도 찾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대를 놓아버려서 붙들고 있지 말고 정면한 성품 가운데서 인연 따라 먹고 마신다. 이 몸뚱아리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게이 몸뚱아리예요. 이 몸뚱아리를 붙들고 있지 말고 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아파트, 집, 차,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게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에요. 지수화풍이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잠깐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들일 뿐이에요. 그러니 물질에 집착하던 마음, 몸에 집착하던 마음 돈에 집착하던 마음, 이 모든 게 4대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4대에 붙들리는 겁니다.
사대 붙들려서 붙들려 있지 말고 이 정멸한 선품 가운데서 인연 따라 먹고 마실 뿐이다. 인연 따라 그냥 살 뿐입니다. 본래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식으로 일을 막 만들었는데 그 만들지만 않으면 아무 일 없습니다. 뭘 할 게 있어요? 그 인연 따라 주어진 일을 그냥 하면 됩니다. 거부하지도 않고 막 집착하지도 않고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허용할 때 그 사람의 뭐랄까 능력이 극대화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잘하려고 막 할 때 잘 안 돼요. 오히려 집착할 때 더 안 돼요. 그리고 막 오히려 안 하려고 해도 망하고요.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준 채 이렇게 인연 따라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먹고 마시라는 건 인연 따라 살라는 소리예요. 인연 따라 이 일이 오면 이 일을 하고 저 일이 오면 저 일을 할 뿐이에요. 모든 일은요, 사실은 힘든 일, 안 힘든 일이 없어요. 되게 편한 일이라고 해도 그거 하다가 되게 힘든 일이 있기도 하죠. 내가 몸을 안 쓰는 좀 편한 일을 하고 싶어 이랬지만 나는 몸을 좀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만 하고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일했으면 좋겠어. 몸으로 하는 일 안 하고 싶어 하고 집착했지만 보니 몸이 이제 점점 아파지고 여기저기 아파지고 힘들어지면 어때요? 그렇게 편한 일 하고 싶어 해놓고 주말 되면 산에 가서 막 힘들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땀 내면서 운동하러 가요. 막 테니스도 치러 가고 골프도 치러 가고 동호회에 가가지고 축구도 하고 막 한 게임 두 게임 세 게임도 뛰고 막 그래요. 그때가 더 힘들어요. 일할 때가 더 힘들어요. 일할 때 이거 들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힘들어요. 힘들어 봐야 축구하는 것보다 훨씬 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일은 힘들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할 뿐이에요. 축구할 에너지를 생각하면 그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사실은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다른 직업과 이 직업을 비교하니까 그 직업이 힘들어질 뿐이지.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순간을 살 뿐이에요. 이 순간 그냥 먹을 뿐이고 이 순간 무거운 걸 들 뿐이고 이 순간 이 일을 행할 뿐이에요. 그냥 한 발 한 발을 걸을 뿐이고 내가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서 일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출장 가가지고 막 힘들게 땀나는데 그 현장을 가야 된다? 이거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발을 갈 뿐이고 운전을 할 뿐이고 그냥 더운 데서 그냥 하루 이틀 있을 뿐이에요. 사람은요 더운 데서 여름에 더운 데서 땀을 안 내면 병납니다. 겨울에서 춥지 않고 너무 뜨거운 데만 있어도 병나요. 자연의 이치와 하나가 돼야지 병이 안 납니다.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을 쬐야지 병이 안 납니다. 요즘에 그걸 주목하잖아요. 비타민 D. 햇볕을 쬐야 비타민 D가 생기는데 햇볕을 못 쬐서 비타민 D가 없으면 그 비타민 D를 검색해 보면요. 거의 모든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질병이 걸리는 이유가 햇볕을 안 쬐서 그렇다는 거예요. 새까맣게 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햇볕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일하는 게 한생각 돌이키면 그게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괴로운 게 없어요.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이거 할 뿐 저거 할 뿐 매 순간 할 뿐이에요. 주어진 걸 할 뿐이에요. 괴롭고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뿐이죠. 제가 히말라야 올라갈 때 몸으로 따지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은 그때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옛날에 제 축구도 잘 못하는데 축구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막 결정적일 때 정말 묘기 같은 골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막 정말 이겨야 된다라는 막 불굴의 투지 때문에 막 그냥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어쨌든 그 골로 이겼는데 그때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날 밤에 막 온몸에 막 그냥 힘들 정도로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몸이 힘들다고 마음이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에요, 그냥 사실은. 그리고 우리 인생은 힘든 일도 해야 되고 안 힘든 일도 해야 되고요. 여름엔 햇볕도 맞아야 되고 여름에 햇볕 아래에서 막 힘든 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즉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꼭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와요. 그걸 경험해 주면 됩니다.
삶을 통째로 허용해주면 됩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삶을 믿는 거예요. 삶이라는 법신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분별망상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 걸로 만들지 않고 사대를 놓아버려서 붙들지 않고 이 정면한 본래 성품 가운데서 인연 따라 먹고 살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헐뜯거나 비방하는 건 그냥 내버려 두어라. 마치 불로써 하늘을 태우는 일이라서 스스로 괴롭힐 뿐이다. 비방을 인해서 원수와 친한 마음을 일으키면 비방으로 인해서 원수와 친한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면 생사를 초월한 자비와 인욕의 힘을 어찌 나타낼 수 있느냐? 이 말이 뭐냐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스님 그러면 그거 말고 누가 나를 자꾸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헐뜯고 그래서 괴로운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입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상대방의 입을 상대방의 생각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너 나 욕하지 마 이거는 그 억압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상대방 입인데 자기 입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넌 욕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나도 통제 못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욕하는 거는 그냥 자기 없다라 욕하는 거예요. 자기 없다라 욕하는 거니까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지 말라는다고 안 하겠어요? 날 욕하고 싶은 사람인데? 하죠.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까지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거 그냥 허공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파장일 뿐인데 새소리와 저 꽝꽝거리는 소리와 욕설 소리와 뭐가 달라요? 분별하지 않으면 거기 끌려가는 내가 문제지. 욕하는 사람은 뭐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고 본인 스스로 자기 업을 자기가 받을 거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인간군은 법계가 알아서 주관할 거예요. 내가 주관 안 해. 내가 가서 복수 안 해도 법계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마음,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 때문에 괴로운 마음, 인생이 막 절망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무너져서 괴로운 마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마음 공부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은 마음 공부 안 해요. 하라래도 안 합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이 마음 공부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쉽게 깨달아요. 오히려 쉽게 깨닫습니다.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발심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가 깨달음이 뭐예요? 괴로움에서 소멸하는, 괴로움을 없애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괴로움을 없애겠다는 간절한 발심이 강하기 때문에 더 빨리 공부에 진척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방하고 원수도 생기고 이런 일이 없다면 이 생사를 초월하는 이 마음 공부, 자비의 공부, 인욕의 공부, 이 공부를 힘써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일,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겠어요? 나 마음 공부하라고, 괴로움을 해결하고 정말 괴로움 없는 이 안온한 자리, 정멸의 자리에서 완전하게 살라고 오는 건데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싸우면은 그 중생의 분별망상과 내가 발끈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더 괴로움에서 괴로움을 해결하고 완전한 자유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발심할지언정.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그거 하나하나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으면 된다. 사자호 같은 두려움 없는 설법이요. 100가지 짐승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뇌가 찢어지고 코끼리는 분주하게 위험을 잃고 달아나며 천신들과 용들은 가만히 듣고 법피 선열에 충만하다. 사자호와 같은 두려움 없는 이 최상승의 법문, 부처님의 법문을 설하면, 설법을 하면요. 바른 법을 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른 법을 설한다고 해서 다 듣지 않습니다. 100가지 짐승들은, 이건 하근기 중생을 얘기해요. 이 짐승들, 하근기 중생들은 그 소리를 듣고 뇌가 찢어진다. 도저히 못 듣습니다. 심지어 선악이 따로 없다라는 얘기만 해도 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불교 교리를 얘기 들으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내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 내가 와서 살다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든 세상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소화가 돼요? 머리가 찢어집니다. 이 말은 머리로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소화 안 되니까 욕해요. 비방합니다. 그리고 중근기 중생들은 코끼리를 얘기해요. 코끼리는 분주하게 위험을 잃고 달아난다. 코끼리, 중근기 중생만 돼도 내가 그래도 근기가 있어 하고 생각했는데 코끼리처럼 딱 당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코끼리가 위험을 잃고 달아납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법을.
그 여러분들은 그냥 손쉽게 와가지고 법문을 듣는다 생각하고, 어떻게 나는 뭐 딴 거 법문 듣다가 유튜브 저기 떠가지고 안 들으려고 밀쳐놓다가 하도 자꾸 떠서 짜증나가지고 한번 들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인연을 맺었다. 그 듣다 보니 들을만하다 이래서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나 뭐 저를 뭐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제가 하는 이 설법을 듣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당연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저보고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뭐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완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자우 같은 두려움 없는 설법을 해도 중근기 하근기 중생들은 이렇게 달아나고요. 단지 상근기 천신과 용들을 상근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신들과 용들만이 가만히 듣고 이걸 통해서 법이 선열에 충만합니다. 너무나도 환희심을 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참 이런 말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 이 법문, 이 선불교 또는 부처님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이 부처님 가르침이 되게 어렵잖아요. 뭐 사성제 삼법인 12연기, 뭐 오온 12처 18개, 무슨 뭐 또라배 장나무가 어떠고 뭐 직진신 견선성불이 어떠고 그러면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다들 선은 아예 가까이 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법문을 들으려고 하고 자꾸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내가 법문을 들으려고 하고 하는 건 자체는 벌써 그것 자체가, 이건 확실해요. 그것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상근기라는 소리예요. 내가 이해가 좀 안 된다 할지라도 뭔지 모르지만 내가 자꾸 끌린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가슴이 나도 모르게 끌린다. 그러면 일단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공부해라 하는 거죠. 강은 달에 비치고 강에 달은 비치고 소나무에 바람은 부는데 긴 밤 맑은 하늘에 무엇을 할 바인가. 강에 달은 비치고 소나무에 바람은 불고 이렇게 날씨는 좋고요. 꽃은 피고 바람은 불고 나는 자고 먹고 일어나고 길을 걷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바람은 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운행이 되고 낮과 밤은 움직이고 발밑에 꽃들은 피어있고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이렇게 있고 이대로가,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법신 부처님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걸 내 식대로 해석하지만 않는다면 망상을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분별하기를 쉴 줄 모르는 것이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세는 격이라 스스로 필요할 뿐이다. 그러니까 모양과 상을 분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닷가 들어가서 모래를 세는 것과 같아서 분별하는 건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배는 고픈데 왕의 음식을 만났으나 먹지를 않으니 병든 사람이 의왕을 만난들 어찌 나을 수 있으랴. 아까 중근기 하근기 중생들은 배가 고픈데 왕의 음식을 만났어요. 근데 왕의 음식은 먹질 않아요. 찌찌부리한 음식만 먹어요. 병든 사람이 의왕을 만난들 어찌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참 되게 안타까운 사람들을 여러 명 봐서 그래요. 너무 안타깝게 이 공부를 잘 하다가 잘 해나가다가 갑자기 본인이 너무 힘들어지거나 너무 몸에 병이 나거나 이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병 치료해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 다 된다 이러니까 이제 거기 탁 빠져가지고 그분 완전히 뭐 부처님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처님인가 하고 봤더니만 전형적이던데 그거를 본인은 일단 갇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참 그럴 때는 이 왕의 음식을 만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혜도 닦아야 되지만 복덕도 구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병도 없고 건강한 몸으로 이런 좋은 도반들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복이 주어지죠. 공부복이 있어도 내가 당장 몸이 아파 죽겠으면 이 공부 머리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복을 짓고 공부. 그래서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해서 복과 지혜가 충분하신 분이다. 오늘 여기까지. 너무 길겠네요.